자, 영양소예요, 영양소. 이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니. 자, 빠르게 가도록 할까요? 그죠? 이상한 학교죠? 이거를 2학기 기말고사에 보다니, 그죠? 보도록 하죠. 이거 1학기 거 아니냐? 1학기 거죠? 나까지 헷갈리네. 그죠? 동물의 구성 볼게요.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가요. 우리가 한번 했던 거라서 좀 빠르게 갈 거예요. 자,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이런 세포가 있고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결합조직,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있어요.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기능을 수행해요. 여러 조직이 모였어요. 여러 조직이.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뭐 기관계예요. 또 기관들이 모였어요. 기관들이 모였어요. 이거는 여러 조직들이 모였어요. 조직이 모였어요. 통일된 기능을 수행해요. 동물에만 있어요.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어요. 이 만자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과학에서 잘안 쓰죠. 그죠?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감각계, 골격계, 생식계가 있어요. 개체. 여러 기관계가 모여요. 사람, 개, 이건 개체예요. 그죠? 그림도 잘 보세요. 얘는 근육 조직이에요. 근육 세포예요. 그죠? 위에요. 이런 그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그림으로 출제가 돼요. 알았죠? 동물의 기관계, 동물한테만 있다면서 기관계는 그죠? 동물에만 있어요. 소화계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 그죠? 이런 거예요.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요. 이런 거가 있어요. 호흡계.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를 교환해요. 몸 밖으로 내보내요.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을 일으켜요. 뇌랑 척수. 기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기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우리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대요. 영양소 보도록 하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그래요. 몸을 구성하거나 또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3대 영양소랑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 비타민 아니라 바이타민. 스타이로폼. 그죠?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몸을 구성해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에요.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1g당 4kcal이에요. 사용하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자,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등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써라. 얘는 단당류. 엿당, 설탕은 이당류. 녹말은 다당류라고 씁니다. 외워두세요. 여기 그리고 또 쓰면서 보세요. 여기 교사용에 있는 거 읽어줄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뭘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어요.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도 있는데 질소도 하나 더 있어요. 알았죠? 외우세요. 나와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에요. 아까는 포도당이었죠. 이 단단면이. 몸의 주된 구성성분이에요. 이건 주된 구성성분. 아까는 그냥 구성성분이고요. 주된. 세포의 주요 구성성분이에요. 효소와 근육, 머리카락 등을 구성해요. 성장기에 많이 섭취해야 된대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1g당 4kcal예요. 생리작용도 조절을 해요. 소화, 순환, 호흡 이런 거를 조절을 해요. 뭐가 단백질이니? 여기에 들었어요. 지방,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9kcal이에요. 오, 이거는 뭐두 배가 넘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열량이 가장 높아요. 과다 섭취 시 비만의 위험이 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것은 피부 아래 피하 지방, 그죠? 내장에도 내장 지방 들어봤잖아요, 그죠? 저장돼요.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저장돼요. 아까 탄수화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한다라고 그랬죠. 남는 거, 그죠? 지방은 지방으로 그냥 저장이 돼요. 여기에 들었어요. 이제 물과 무기염류 바이타민이에요. 싸잡아서 부영양소라고 해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요. 중요한 거죠.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요. 물,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약 66%가 물이에요. 영양소도, 노폐물도 녹여서 운반을 해요. 체온을 조절해요. 물 체온을 조절을 해요. 물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물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왜? 비열이죠? 중1 때 배웠죠? 그죠? 비열이 1이죠? 높은 편이죠? 무기염류.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뼈와 이, 혈액 등을 구성해요.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이딴 거 먹어야 돼요. 멸치, 다시마, 우유,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바이타민. 몸의 구성성분이 아니에요.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음식물을, 과일이나 채소 등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겨요. 자, 비타민 A는 야맹증이에요. 눈처럼 생겼죠? 눈깔처럼 생겼죠? 각기병. 각기병. 뭐였지? 다시 한번 찾아요. 각기병 봅시다. 다리가 부어? 몸이 나른하고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차고 식욕 떨어지고 다리가 부어. B1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걸리기 쉬운 거야. 몸이 부으면
근육이 허약해서 다리 힘빠져 저리거나. 식욕저하, 체중 감소.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응? 각기병, 괴혈병. 괴혈병은 바이타민 C예요. 구루병, 바이타민 D예요. 구루병, 비타민 D. 저번에 비타민 D 보여줬었죠? 괴혈병이 이빨에서 피나는 겁니까? 입 모양이에요.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구루병 이거. 다리 벌려주는 거. 가슴에 뼈도 나온다라고 그랬었죠, 그죠? 괴혈병 볼게요, 괴혈병. 피가 막 나나 보네. 출혈, 피, 그지? 전신 곤태감, 피로, 식욕 부진.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다가 피야 출혈이 일어나며 점막이 약하면서 피가 나와요. 혈뇨, 혈변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이런 데 피가 막 나고. 이 여기 있는 증상들은 되게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걸렸을 때는 두개골 뼈가 얇아지고 물러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구멍이 다치는 것. 청소년이 걸려 흉골이 돌출해요. 척추 변형이 일어날 수 다리가 휘어져요. 이런 병으로 죽지는 않아. 그죠? 알겠죠? 이거 외웁시다. 야맹증, 비타민 A, 각기병, B, 괴혈병, 그지? 아까 입 모양이에요. 우리 입 모양 C, C, 그지? 피나는 거, 구루병, 그지? 뼈 관련된, 그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 볼게요. 물이 일단 66%라고 아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16%, 그 다음에 지방 13, 그 다음에 무기염류, 탄수화물이 요거를 잘 봐야 되겠죠? 꼴찌예요. 그지? 기타는 한 가지가 아니니까, 그지? 여러 가지, 이건 뭐 잡다한 것들이고, 그지? 잡다한 것들 빼고는 서열 꼴찌라고 보면 될 거예요. 탄수화물은 섭취량에 비해 몸의 구성 비율이 낮아요.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소의 검출. 우리 이거 저번에 이거 문제 풀지 않았냐? 너네 중학교 때문에 했어, 그지? 기억나? 자, 볼게요. 녹말. 녹말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에요. 검출. 녹말 검출은 얘로 할 거예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할 거예요. 얘는 아까 단당류라고 그랬어요. 얘는 녹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당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뷰렛 용액이에요. 뷰렛 용액. 5%의 수산화나트륨하고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한 게 1%, 요걸 합한 게 뷰렛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 3용액이에요. 그죠? 자, 반응 색깔은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선홍색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다 외워 주셔야 되겠네요. 넘기자. 좀 간단하게 배우긴 했는데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저 검출하는 거. 동물의 구성 단계를 개체가 맨 뒤에 와야 되겠죠. 일단은 2번은 탈락이고요. 답은 세포로 시작을 해서 개체로 끝나야 되겠죠. 4번이 조직, 기관, 기관계. 그죠? 그다음에 이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다 세포라고 써요. 마 이거 써. 세포라고 쓰고요. 요 개체라고 쓰세요. 얘가 바로 조직이에요. 근육 조직이었죠. 그죠? 그리고 얘가 위 같은 게 기관이에요. 기관이 모인 게 기관계고요. 그러면 아까 1번 문제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위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답이 답 뭐야? 많은 조직 단계에 해당된다. 많은 뭐였어요? 세포죠? 세포야. 여기 틀린 거예요. 세포야, 세포. 나, 기관계는 식물에서는 볼수 없는 거 맞고요. 사람의 팔다리는 다 기관에 해당이 돼요. 라, 개체죠. 독립된 생명체고요. 구성 단계는 아까 거랑 같아요. 위 그림에서 다의 단계. 아까 다의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 기관이라고 그랬죠?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옳은 것은 뿌리예요, 뿌리. 영양기관이에요. 뿌리는 영양기관. 물관 조직, 체관 조직, 공견세포는 세포. 생장점은 조직. 동물을 이루고 있는, 아이, 답이 다 보이냐. 다른 거. 구성 단계가 다른 거. 근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 조직이라고 쓰세요. 결합 조직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직? 대장은 소화기관, 호흡기관, 운동기관, 순환기관. 다 기관인데요. 얘는 조직이에요, 조직. 동물의 기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배설계에 의해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의 전달은 순환계가 하는 거예요. 영양소, 옳은 것은, 답이 다 보이네. 옳은 것은, 읽고 넘어가자. 물은 영양소 등 물질을 운반하면서 체온 조절한다라고 했죠? 나머지, 지방은 몸을 구성하고, 단백질은 세포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라고 했어요. 주성분.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이 9kcal예요. 그람당. 그죠? 나머지는 4점. 무기염류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그죠? 음식물에 많이 포함된 거, 콩, 달걀, 생선, 살코기, 단백질 냄새가 우리 나죠. 그죠?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결핍증, 이거는 비타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나머지 맞는 거네. 주요 구성 성분이죠. 요 주요자가 중요한 거죠. 생리작용을 저절하고요. 성장기에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에너지원으로도 쓰고요. 몸을 구성하죠. 주로 구성해요. 그죠? 주로 구성. 다음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일단 지방은 아니네. 그지? 지방은 아니네. 몸의 구성 성분, 주요 구성 성분이라는 말도 빠져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이네요. 포도당은 단당류. 그죠? 녹말은 뭐였어요? 다당류. 엿당하고 설탕이 이당류였어요. 답은 4번 갑니다. 비타민인데요. 옳은 거두개 골라라. 부족할 경우 결핍증 생기죠. 적은 양으로 생리적 작용을 조절하지요.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A, B, C. A는 일단 물이에요. 물이에요. 2등 단백질, 3등 지방, 4등 무기염류, 꿀등, 기타 뺀 거, 얘가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영양소 검출. 어떤 음식물에 영양소 검출 반응을 실시한 결과인데요.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일단 5% 수산화, 1% 황산구리가 뷰렛 용액이었어요. 뷰렛 용액이요. 뷰렛 반응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단백질. 베네딕트는 뭐죠? 탄수화물에 포도당, 엿당 뭐 이런 거요. 그지? 응? 정확하게 탄은 아니에요. 일단 얘는 아니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이거 탄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포도당이라고 써. 알았지? 포도당. 이 녹말 따로 있잖아. 그지? 미안해요. 응? 베네딕트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녹말 검출이에요. 수산삼 용액은 선홍 지방이 있어요. 녹말과 지방이 있어요. 답은 1번 가세요. 그쵸? 앞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베네딕트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아이오딘은 녹말이에요. 알았지? 묻었어. 아이오딘이 뭐라고? 아이 녹말. 뷰렛 반응이 뭐라고? 단백질이죠. 수산삼 용액이 뭐라고? 지방이죠. 베네딕트가 뭐라고요? 포도당이지요. 음식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했어요. 이 음식물에 단백질하고 포도당이 들어있을 때이 뷰렛 반응, 베네딕트 용액 넣으면은 색깔이 어떻게 되냐? 생각나? 오, 이렇게 하는데
아시죠? 단백질은 뷰렛 반응에 의해서 보라색 단백질 그다음에 포도당은 황적색 그러면 수단삼용액은 뭐였지? 수단삼용액 선홍색 아이오딘 청남색 아 청남은 보고 선홍은 보고 황저음 색깔들이 그죠? 크레파스 12색 칼라가 아니지요 지금 그죠? 24색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색깔들이죠 얘네들은 그지? 36색도 아니야